밭에 왔는데요. 감자가 이만큼 컸어요. 지난번에 씨앗 뿌렸는 게 소복이 났다 했는데 이따만큼 자랐어요. 아, 그건 안 되겠다. 맞네. 뽑는 게 맞다. 아, 꽃 피고 열매가 맺은 거 보여드릴게요. 빨리 한번 가자. 여기 열매 보이죠? 정말 신기해요. 꽃이 앙증맞게 하나 피어 있다는 것이 그게 열매가 되었어요. 어, 신기해요. 많이 자랐죠. 오늘은 이거는 강낭콩이에요. 이거는 우리 손자들이 심었는데 발로 진짜 이따만큼 컸어요. 땅콩. 아까 시장 가서 시장 가서 땅콩하고 가지 사왔어요. 가지 사하고 이거는 고추? 어머, 어떡하지? 고추 두 개는 땅콩 사고 했다고, 이건 두 개는 서비스로 받은 거예요. 이제 마늘을 뽑아내고 땅콩을 심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 아들도 생전에 안 해보던 일인데.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도라지. 어, 이거 뭐지? 이름 모를 것이 굉장히 많네요. 토마토 같기도 하고. 이거는 상추. 조그만 애가 이뻐라. 한동안 안 와봤더니 어머, 싹 이건 도라지예요. 엄마, 도라지 잘 컸죠. 여긴 옥수수. 여기에 지금은 조그만하지만 나중에 커서 열매가 달리겠죠. 우와, 이건 호두나무예요. 호두나무 심었는데 어우 싹이 났어. 이만큼 컸네요. 여기 쭉 옥수수 같아요. 호박, 눈고추, 우리 며느리하고 일 잘하고 있죠? 아, 깻잎 있다. 이거는 파모종 한 거고. 어머, 이거는 토마토 같은데 꽃이 피었어요. 아유, 조그만하게. 여기도 감자네요. 고구마. 여기는 원래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 땅에도 고구마를 다 했던 땅이에요. 이거는 골드키위. 오! 골드키위 잎사귀가 벌써 이렇게 자라있네요. 아, 이거는 더덕. 없는 게 없죠? 더덕을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것도 골드키위.
아, 이거는 제가 잎사귀가 났네요. 제가 굉장히 예뻐하는 나무. 이 나무만큼은 꼭 심어야지 했던 나무예요. 이 나무가 산딸나무라고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 사서 심었어요. 어, 근데 싹이 이만큼 자랐다. 이게 위에 하얀 꽃이 싹 꽃이 피면 위에만 어, 잎사귀 위에만 소복하게 쌓이더라고. 참 하얗게 피어있더라고. 꼭 나비 같은 꽃. 너무 예뻐요. 나중에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오, 대추나무. 왕대추나무라고요. 이제 싹이 났네요. 대추야. 왕대추나무야. 여기도 왕대추. 이거는 쌀이 꽃이었나? 이름은 모르겠어요. 예쁘죠? 이거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사서 심은 거고. 딸기. 딸기꽃. 아직까지 오르고 있어요, 딸기가. 지난번에 심었던 양귀비꽃. 앵두나무. 이게 또 먹는 건데, 어,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 난초. 물을 좀 줘야 되겠다, 그죠? 어, 요거는, 아, 향기가 굉장히 좋은 거. 아, 이름 모르겠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요거는 제가 상추를 옮겨 심었어요. 시들하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만큼 자라있네요. 예쁘죠? 상추 실컷 먹을 수 있겠죠? 이것만 해도, 그죠? 여기는 꽃나무 이름을 모르겠다. 여기는 해당화 나무인데 꽃이 다 졌어요. 벌써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었는데 아시죠? 해당화 피고 지는 이것도 이름 모를 꽃이고. 앵두나무 아사이베리. 이따만큼 컸네요. 벌써 어디 갔지 열매가? 보이시죠? 우와, 많이 달리겠다. 원래 시장 갔다가 이래저래 오니까 저요 흔들흔들하죠. 지금 그 내에 앉아있어요. 발을 이렇게 들고. 자, 일하는데 가봐야 되겠죠? 잔디가 오,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여기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내려갈 거예요. 시장을 봐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농사 저기 뭐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어? 어, 땅콩. 저는 놀고요. 우리 며느리만 일 시켰어. 이거 어떡하지? 자, 이제 여기 이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자라고 있어요. 잎사귀도 많이 났고.
어, 이름을 다 적어 놓을 걸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부추.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엉성하죠. 그래도 재밌어요. 도둑이 제가 콩을 심었는데 그냥 막 뿌려놨는데 나네요. 우와. 옆집이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정 사장님이 세 번 출근, 네 번 출근 나갔구나. 저기 닭장이 있어요. 나 정 사장님 세 번 출근. 닭이 있는데 다음에 닭 소개 드릴게요. 오늘 계란을 꺼내 왔어요. 계란을 꺼내 와서 제가 하나 먹고. 이 포도, 여기 도둑이에요. 도둑. 잘랐죠? 제가 씨 뿌린 거예요. 어머, 조그만해.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도둑 향이 많이 나겠죠? 제가 좋아하는 줄장미. 줄장미도 지금 자라고 있어요. 도둑도. 큰 거는 이따만큼 컸어요. 쭉 도둑하고 쭉 있어요. 농사꾼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가마솥에 어제 제가 해먹고 남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저녁을 먹고 갈 거예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